꼬마 아가씨는 역시 홍차의 깊은 맛을 모르는군. 요거 꼬마 아니야? 그렇다면 아기 사슴냥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건가? 요거 아기 아니야? 아, 둘 다 지금 뭐 하는 거야? 놀아주고 있네만. 이게? 나 저 사람 싫어. 그래도 너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해. 부엉이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. 난 가야 하는데. 간다고? 어디? 요거는? 너는 여기 남고 나는 가고. 싫어. 요거도 같이 갈 거야. 안 돼. 네가 있으면 귀찮아져. 요거가 귀찮아? 응. 귀찮아. 이런, 어린아이에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요거, 어린애 아니야. 요거 안 귀찮아. 둘 다 미워. 울려버리고 말았군. 당신 말이야. 왜 아까부터 저희가 싫어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? 글쎄,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설레서 짓궂게군 모양이로군. 로맨틱가이라더니 성격이 꽤 나쁘잖아. 그러는 자네야말로 그렇게 독한 말로 아이를 떼어놓으려 하는 건가? 나랑 같이 있어봐야 좋을 거 없어. 그뿐이야. 그런가? 생각보다 멀리 가버렸나 보네. 찾아봐야겠어. 감시자마저 홀린 아가씨라니. 과연 성수의 분신이긴 한가 보군.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라. 요구, 아파! 요구드라씨! 이런, 서둘러야겠군. 너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다니는 거야? 부엉이가 먼저 요구 두고 간다고 했잖아. 나랑 다니면 위험해. 그래도 괜찮아. 요구 부엉이 지켜줄 수 있어. 아니, 안 괜찮아. 너 트리디아를 보고 싶지 않아? 이지? 응, 보고 싶어. 그럼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? 그랬는데? 여긴 네가 있기에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네가 힘을 키우기에도 적합한 장소야. 여기 있는 이 붉은 보석들을 모두 파랗게 만들면 널 트리디아에게 데리고 가줄게. 정말? 정말요? 그래, 약속이야. 근데 그럼 부엉이 귀찮아지는 거 아니야? 유구랑 있으면. 그럼 귀찮지. 너무 정들어서 신경 쓰이게 돼버렸어. 부엉이만 어려워. 그래서 유구가 싫다는 거야? 아니라는 거야, 이 멍청아. 유구 멍청이 아니야? 그래, 그래. 그러니까 힘 열심히 기르고 얌전히 있어. 데리러 올 테니까. 응, 알겠어. 이제 화해는 끝난 건가? 아까는 미안했네, 유구양.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한다 생각하니 장난치고 싶어졌지 뭔가.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외로움을 탄 모양이더군. 어른인데 혼자는 외로워? 그런 듯하네. 유구도 잘못했어. 화내서 미안해. 사과해줘서 고맙네. 근데 유구는 뭐라고 불러야 해? 브람스. 브람스라고 한다네. 앞으로 잘 부탁하네. 응, 브람스. 둘 사이도 잘 회복된 듯하니까 난 이만 갈게. 아까 나랑 한 약속 잊지 말고 얌전히 있어. 응. 이해를 잘 부탁할게. 알겠네. 걱정 말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게.
그럼 유구양 함께 돌아가겠나? 유구양이 살아갈 새로운 집으로.